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16년도 1회 산림산업기사 자 기출문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자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발화 시험기에 300립 정도의 종자를 넣어서 7일 이후에 210립이 발화되었다. 자, 300개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210립 정도가 발화가 되었다. 그럼 발화율이 나오겠죠, 일단은.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또 5일 있다가 30립이 더 발화되었다. 이때 발화세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나온 김에 자, 발화세에 대한 자, 공식 간단히 보고 갑시다. 발화세라는 거는 일단은 전체 종자수 자, 종자 기준 종자수 전체 몇 개를 내가 준비했는데 최고 발화까지의 종자수를 기준으로 잤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시험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뭐 땡땡땡 해서 뭐 10일차까지 해가지고 첫날은 0개, 둘째 날은 2개, 셋째 날 4개, 넷째 날 6개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뭐 중간에 한 8일쯤에 뭐 한 20개 막 딱 찍 고점을 찍고는 10일 때는 뭐 4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식만 근데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 이 표에 휘둘리거나 문구에 휘둘릴 일이 없겠죠. 자, 어쨌거나 이 시험에서 현재 요구했던 거 자, 보시면은 처음에 준비한 게 몇 개다? 300개였다. 300개 아이고, 자, 이 부분도 좀 치워주고 자, 300립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 준비된 거 300개 분해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뭐 30립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그래서 뭐다? 최고점을 찍은 발화 그 발화한 양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다? 100분율을 그냥 해주면 되겠다. 그랬더니 답이 얼마? 이걸 계산해주면 자 70% 정도의 발화세가 나오겠다. 자, 이건 공식만 하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자, 종자로 자, 종자로 산림이 형성되고 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요건 그냥 바로 정의 문제 나오겠죠. 이건 뭐다? 이것을 교림이라고 한다. 자, 교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큰 키, 고목, 높은, 키가 높은 나무들. 그러한 큰 키의 나무들을 생산하는데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산림을 말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통상 뭐 용재림, 용재 사용하는 용재림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묻는 문제다. 단어를 찾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교림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3번. 종자 휴면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랬어요. 휴면의 원인. 자, 휴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두꺼운 종비. 자, 4번에 보면 두꺼운 종비. 두꺼워가지고 내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생장 촉진제의 부족. 생장 촉진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4번에. 생장 억제 물질의 분비. 당연히 크지 말라고 억제하는 거죠. 근데 가번의 배의 성숙은 오히려 뭐다? 타파하는 쪽이다. 자, 종자 휴먼 쪽에 관련된 걸로 해요. 배의 미숙, 보통 배의 미숙이 있겠고, 발화 억제 물질, 이거 호르몬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렸고, 종피의 불투기성, 이제 뭐 산소라든지 이런 거에 투기하는데 힘든 그런 불투기성, 그리고 기계적 저항, 말 그대로 두꺼워가지고 나가는데 힘들다. 불투수성 등 이런 것들이 배의 성숙에 방해가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배의 성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과는 관련이 없겠다. 그래서 정답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자, 택벌림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 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 맞는 거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4번 말해봅시다. 자, 수구 분포의 상, 하층 모두 양수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 꼭 모르더라도요, 문구가 좀, 이거는 그냥 보다 보면 나온 건데, 항상 반드시, 모두, 이런 문구는 산림뿐만 아니라 어느 시험 가서도 항상 예외라는 게 좀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모두, 반드시, 이런 단어가 있으면 틀릴 확률이 뭔가 높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모두 양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원래 가번 같은 경우에는 택벌림을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택벌림 조건은 뭐였는데 택벌림은 통상 음수수종이 적합하다. 이게 정답이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하나 더 정리합시다.
자, 그 탱벌림에 적합한 그런 수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수종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가뭄비, 뭐 점나무, 그리고 너더밤나무 이세 가지가 좀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독일 가뭄비, 전나무, 그리고 너더밤나무 같은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요즘 최근에는요, 수종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학명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명 정량 올려드리기도, 자주 나온 거 올려드리기도 했지만은, 학명을 전체를 다못 외우시겠다 하시면은, 앞글자씩이라도 따가지고 좀 외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첫 번째 같은 경우, 은행나무인데, 뭐, 지비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뭐, 힘들 때는 앞글자씩만 따기도 했고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익히기만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대충이라도 감이 있으면 찍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보셔가지고, 학명에 대해서도 좀 감을 약간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학명 관련 문제는 최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뭐, 평균 60점 하려면은 뭐, 12개만 맞아도 사실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점수 확보해 놓으면 뒤쪽에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가번에 긴코 같은 경우 은행나무, 나번에 뭐 텍사스 같은 거 주목, 다번에 가죽, 라번에 참나무인데 자웅 이주가 아닌 수종을 물었습니다. 자웅 이주가 아닌 거. 자, 요거 공부하는 김에 좀더 심화적으로 더 알아보고 갑시다. 자웅 이주 같은 경우 보통 암꽃이 피는 나무와 수꽃이 피는 나무가 별개예요. 이주, 다를 이자예요. 다르게 핀다. 그래서 암수가 딴 그루다, 다른 놈들이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은행, 벚나무, 농나무, 주목, 꽁나무 등이 대표 수종이 있겠고요. 자웅 동주는 같을 동자겠죠. 그럼 뭐다? 한 식물이 암수꽃 모두 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일명 한그루라고 합니다. 한그루. 자, 소나무, 오리나무, 삼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 수종이 있겠다. 그래서 답은 자, 5번에 라번에 삼나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잠시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산성 토양을 적합한 산도로 교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맞는 거. 자, 나머지 틀린 거니까 잠시 무시하시고 나번 보시면 탄산석회나 생석회 등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도 교정을 위해서 뭐 물론 다른 물질도 있겠지만은 가격 대비 가장 적합한 너무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식물에도 그나마 영향 정도가 적은 물질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데 탄산이나 생석회 같은 걸 통해서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교정 작업에 적합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 4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산성 토양에서 뭐 알칼리 갈때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묻는 거 이런 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니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세포 원형지를 구성하는 주체로 발화력이 왕성하게 하며 잎, 줄기, 뿌리가 증가시키고 작물의 생장을 도모하는 비료 성분. 자, 요것도 그냥 보통 우리가 영양 성분, 비료 성분 삼성 그세 개가 있었죠. 뭐 질소나 인산이나 칼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pH 알칼리성으로 토양의 산도를 맞춰주는 그런 종류였는데 여기서 이 문구 자체에 관련된 답은 인산이에요. 그냥 인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항상 산림은요, 일부러 막 그렇게 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바로바로 좀 암기해 주시면 좀 좋겠죠. 자, 이건 간단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묘목의 거리가 2m 곱하기 2.5이다. 식재 시 4헥타르가 필요한 묘목 본수는 자 요건 넓이 대비 몇 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2 곱하기 2.5라는 그 네모난 크기에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다 이렇게 곱하면은 5미터 제곱이 나오겠죠. 자 근데 4헥타르예요. 4헥타르에 얼마만큼 필요한가? 4헥타르 같으면은 자 1헥타르가 얼마다? 자,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1헥타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1헥타르는 1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뭐다? 1만 미터 제곱 정도의 넓이다. 근데 4헥타르면 당연히 자, 4만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4마리나 넓이에 5미터 제곱씩 할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4만 미터 제곱 나누기, 아 이게 이만한 크기에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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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되겠구나. 그럼 뭐다? 8000이 나오겠다. 자, 8000번 정도의 외목 번수가 필요하겠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 문제고, 꼭 우리가 이렇게 뭐 헥타르당 해가지고, 아, 1헥타르라는 게 얼마인지 알면은 이게 그냥 봤을 때 감으로라도 아, 이 넓이만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식물 생육에 유효한 토양 수분은 이라고 했어요. 자, 토양에도 수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어한 건 뭐다? 유효한 토양 수분, 생육에 유효한 걸 물었어요. 일반적으로 생육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단 모세관수입니다. 그렇게는 알고 가시고, 모세관수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왔어요. 모세관수 pH. 아, PF라고 해가지고 모세관역이라는데, 모세관수의 PF는 통상 3.0 정도의 물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가번의 흡습수 같은 경우에는요, 뭐 토양 표면에 수증기 같은 거 있죠. 수증기 같은 거가 응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의 정도로 정리하시고, 나번의 뭐 중력수나 다번의 결합수는 식물에 흡수되거나 이용되지 못하는 물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왔어요. 뭐 이제 뭐 이렇게 유해한 성분 말고도 흡수되지 못하는 뭐 그러한 종류로 물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나머지 맞는 거 보시고 라번부터 바로 볼게요. 라번이 틀린 건데, 열림평이 넓은 목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밀식을 하면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지하철에 엄청 많아가지고 나는 막 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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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죠. 그렇게 하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림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균일하게 좁아진다는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치이니까 나도 자라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이 좀 좁아지는데, 표현으로는요 오히려 열림폭이 균일하게 고급재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넓은 목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문구 자체 표현이 좀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식의 장점은 열림폭이 균일하게 고급재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밀식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밀식은 일단은 좁게 하면은 그만큼 그 드러나는 토양이 적어진다. 그래서 표토 유실, 그리고 건조가 방지된다. 왜냐, 심어져 있는 양이 많으면은 수분이 이렇게 증발이 좀 방지되겠죠. 그리고 풀배기 기간이 단축된다. 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적겠죠. 그래서 노임이 절감된다는 거, 뭐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거, 그리고 열림폭이 균일하다, 그리고 조밀하다. 그래서 완만재, 고급재 생산이 가능하다. 그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같은 의미라는 거. 그리고 간벌 수입의 기대치가 증가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밀식하면은 넓이 대비 나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간벌 수입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살도가 감소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정지 버튼 누르고 적으실 분 적으시고요. 그래서 바로 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소나무 등의 양수를 조림할 경우, 자, 풀베기 작업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여기서 포인트는요, 소나무 일단 키워드로 줬고요. 그리고 양수라는 거, 그리고 풀베기 작업에 적합한 걸 물었는데, 요 양수들은 통상 뭘 한다? 통상 다번에 모두베기를 한다. 모두베기의 다른 말로는 옛날 약간 한자와 같은 거로 전예법이 있습니다. 전예법. 전예법이라고 하고, 주로 소나무나 그리고 낙엽송 등의 양수 식재 시 적합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해봅시다. 라번의 둘레베기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 조건 불량 지역 있죠. 그런 곳이나 아니면 음수를 식재할 때, 양수 반대죠. 음수를 식재할 때 적용하는 게 둘레베기다. 이것도 같이 좀 정리해 두십시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죠. 자,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소나무와 곰소를 구분하는 식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거. 자, 이게 책에 나왔었는데, 소나무 곰소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얼핏 봐가지고 둘 다 소나무 같아요, 그냥. 근데 뭐다? 소나무 다번에 보면 소나무의 겨울눈, 겨울눈의 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나무의 겨울눈 같은 경우에 통상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곰솔 같은 경우에는 회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회백색.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